오늘 메이크업은 데이지크의 새로운 신상들로 해볼겁니다. 색조 맛집 데이지크에서 여름을 맞아 아주 존예 컬렉션을 출시했어요. 여러분, 섀도우 팔레트부터 글리터 파우더, 치크 립까지 총 4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어서 여름 메이크업 색조합 어려웠던 미우들은 그냥 이 컬렉션 구매하시면 짠! 고민 끝날거예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통 휴양지라고 하면 더운 나라들 많이 가시잖아요. 보통은 동남아나 수영장 있는 그런 나라들 쪽으로 많이 여행 계획 짜시니까 베이스 무너질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빠르게 지속력 꿀팁 말씀드리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주 부들부들한 피부 결 정리해줄 수 있는 토너 패드로 일단 샥 정리를 해버려요. 얼굴에 열 많으시거나 속건조 심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라이브 방송에서 제대로 싸게 산 그런 토너 패드들 사용하셔서 그냥 과감하게 두 장 사용하셔가지고 토너 팩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열감 싹 내려줘야 돼. 아니면 여 단계에서 수분 앰플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위에다가 뿌려주시거나 얼굴 안쪽에 뿌려서 토너 패드로 다듬. 잠궈버리면 아주 시원하게 속건조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잡아줄 수 있는 부드러운 로션 제형의 에센스나 세럼으로 가볍게 1차 보습 넣어주시고 흡수 제대로 시켜주신 다음에 쫀쫀한 제형의 고보습 수분 크림이랑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줄 수 있는 겔 제형의 크림을 저는 섞어서 마지막 보습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화장이 아주 쫀쫀하게 잘 먹고 오래가더라고. 자, 이제 선크림 바를 건데요. 선크림은 아무래도 햇빛 쨍쨍 내려지는데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자외선 차단제는 덧발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유지력이 좋아도 4-5시간마다 덧바르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저는 이거 24시간 정도 자외선 차단제 도포 유지력 인증받은 선크림 제가 몇 번이나 이거 추천해줘 토리든 거 요거 한번 쓱 추천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 다크서클 가려줄 거예요. 연어 색깔로. 또 사진 찍는데 눈이 칙칙하고 꺼뭇꺼뭇하면 안 되거든요. 다크서클 싹 잡고 지나가실게요. 그 다음에 약간 매끈매끈하게 깐달걀 피부로 표현되는 지속력 좋은 쿠션을 사용해서 오늘은 베이스 마무리 할게요. 막 잡티 꼼꼼하게 가리겠다고 괜히 하얄못들 피부 두껍게 만들지 마세요. 어차피 뽀샵으로 어떻게 이렇게 맹글어버리면 되니까 너무 욕심내서 피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팔차처럼 다 끼게 만들지 말고 피부 표현 예쁘게 되는 쿠션 사용하셔서 매끈매끈하게만 만들어주세요. 오늘 저는 피부가 너무 도라르방 피부라 언니 저는 아무리 뭘 발라도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슬로우 잡티 제거 기능이 너무 좋아. 저도 진짜 여행 가고 싶어요, 미우들. 나 요즘 여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동남아 가고 싶다, 동남아. 어! 괌 가고 싶다! 하와이도 가고 싶다. 딸내미 데리고 한번 가야겠어요, 응? 근데 제가 8, 9월까지 너무 일이 바쁘고 일정이 많아서 여름 휴가 다들 갈 때는 못 갈 것 같고 한 9월 말이나 돼야지 좀 여름 휴가 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 다 갈 때 그냥 나는 좀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든 말든 해야겠어요. 살짝 파우더 처리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땀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파우더로 눌러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도 코쉐이딩을 할게요. 일단 조각 음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목구비가 안 날아가거든요, 자연광에서. 이 옅은 컬러부터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쓱 자기 코 모양에 맞게 쓸어주고 미간 쪽 쉐딩은 눈 앞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이뻐요. 코 벽도 이렇게 이어서 쓸어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쭉 선 그은 느낌이 안 나거든요. 무조건 옅은 색깔로 코벽을 좀 쓸어서 이거 내 진짜 코 그림자라고 라고 우길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는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이제야 조각 음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를 조지시면 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음영을 쌓아 올리면 햇빛이 아무리 나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때려도 멀쩡한 코 음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눈썹 같은 데다가 한번 쓱 쓸어놔줍니다. 절대 여기 T존 여기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사진 찍을 때 진짜 못생겨 보이니까 여기 부드럽게 여기서 떨어져야 돼. 그리고 얇은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디테일한 음영들, 애교살 라인 여기
필수예요. 요거 쉐딩으로 먼저 이렇게 밑작업 해놔야 돼. 저는 완전 눈 끝까지 이렇게 해놔요. 그래야지 눈이 길어 보이게 나오더라고. 눈 커 보이죠? 요쪽. 그리고 요런데. 자, 이제 여러분 눈 화장 들어갈 건데 렌즈부터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즈미라는 브랜드의 마린그레이라는 렌즈예요. 근데 보시면 링 테두리가 딱 또렷하게 있거든요. 야외에서 사진 찍을 때 렌즈가 밝거나 막 테두리 라인이 또렷하지 못한 그런 혼혈 렌즈 있죠. 막 아니면 흐릿한 렌즈 그런 거 끼면 빛이 반사되어서 눈동자가 더 흐릿하게 보이고 되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링 라인이 좀 또렷한 컬러 렌즈나 좀 빛이 딱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렌즈를 추천합니다. 데이지크 썸머 컬렉션 이제부터 나올 건데요, 여러분. 제 최애템부터 사용을 하게 되었네요. 짜잔! 데이지크 썸머 컬렉션 중 제 최애템인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23 썸머 코랄입니다. 데이지크에서 5달 전쯤 쿨톤들을 위한 베리 컬렉션 출시했던 거 다들 아시나요? 물론 쿨톤인 나는 좋았지만 우리 웜톤들은 좀 섭섭했잖아. 그래서 데이지크가 이번에 딱 웜톤들을 위한 요 18구 섀도우를 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 느낌 제대로 담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출시했어요. 박수! 제가 베리 컬렉션 때도 느꼈지만 이 하나의 쉐이드 안에 이 두 개의 섀도우 컬러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섀도우 팔레트 사면 쓰는 컬러만 쓰게 되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여러 색이 다양하게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18구로 되어 18? 18컬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색 조합 그냥 비빔박자로 이렇게 착 조합해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형 역시 베이스로 사용하기 딱 좋은 퓨어 매트부터 펄이 살짝 들어간 매트 펄, 그리고 입자가 영롱한 빅글리터, 그리고 쉬머 펄 제형까지 아주 골고루 편식 없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칭찬해. 이 데이지크 팔레트가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에 딱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야외 빛이 되게 강할수록 눈화장에 음영과 색감이 샥 날아가서 셀카 찍을 때 실제 거울로 보는 내 얼굴보다 되게 심심해지고 못나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진하고 텁텁한 음영으로 메이크업하면 너무 안 예뻐. 그림자 잘못 지면 어둠의 자식 되고 번져버리면 또 너무 안 예쁘잖아. 이럴 때 이렇게 맑은 색감 그리고 맑게 색감이 올라오는 섀도우 컬러와 블링블링 글리터들로 색감 살리고 눈매 살려주면 인생 셀카 그냥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바로 눈화장 시작해볼게요. 먼저 뽀얀 코랄 컬러들 믹스해서 좀 칙칙한 눈매를 싹 커버할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쓱 쓸어주면 뽀얀 코랄 컬러가 제 칙칙한 요 눈가를 딱 잡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언더 눈 밑에 이 칙칙함 싹 잡히는 거 한번 보세요. 쇼르룽. 삼각존에는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음영 넣을 거니까. 그리고 요 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쌍꺼풀 라인에 코랄 색감 샥 뿌려줍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은 색동저고리 룩 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코랄 느낌 싹 넣어주세요. 오늘 약간 의도치 않게 스타일링이며 메이크업 색감 느낌이며 뉴진스 신곡 느낌 나는데? 그다음에 이 컬러랑 사용했던 코랄 컬러 섞어서 언더 중앙에 한번 쓱 바를게요. 조금 더 코랄 느낌 싹 살아나거든요? 그다음에 이 컬러 살짝 뽀얀 코랄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에 쓱 발라서 좀 채도를 살짝 맑게 잡기. 그 다음에 이 컬러 사용할게요. 이제 음영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음영을 막 넓게 칠하면 안 되고 눈 뒤가 길어 보이게 밑으로 내리면서 잡고 살짝 눈끝만 막아줄게요. 살짝. 애교살 음영 쭉 그어놨잖아요. 요 라인 그대로 넓게 삼각존 음영을 펴발라주세요. 진해지면은 좀 안 예쁘고 여기랑 비교했을 때 눈매가 길어 보이지만 전혀 텁텁하지 않죠? 눈두덩이에 요 글리터랑 이 글리터 섞어서 올려줘 볼게요. 너무 예쁘지? 이게 손가락으로 팍팍 이렇게 밀착력 있게 발라줘야지 글리터 유지력이 괜찮더라고요. 야외에서 바람이 불면 아침에 예쁘게 바르고 나가는 펄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오후쯤에는 막 내 펄들이 사라지고 이런 경험 없어요? 근데 이 팔레트 속 글리터들이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눈에 잘 붙어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칭찬. 그리고 아이라인은 다크 브라운색 젤 라이너로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그려주시고 눈매 라인 따라서 얇게 꼬리 쓱 빼기. 그리고
요 컬러 사용할게요. 이게 너무 좋아. 이 컬러들이 뽀얗고 밝은 컬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음영 컬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있어야지 제대로 딱 눈매 잡아줄 수 있잖아. 아이라인 블렌딩을 할게요. 야외에서 사진 잘 나오려면 그냥 눈매를 살려줘야 돼요. 눈끝이 길어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눈끝에 열심히 음영을 찹찹찹 잘 쌓아주면 되거든요. 음영을 막 진하고 넓게 넣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눈 크기를 여러분들이 뽀샵으로 다 만들 거잖아요. 다 알아. 다 그럴 거면서. 화장으로 굳이 욕심내면 더 못나게 나오니까 또렷하게 눈매만 살짝 이렇게 살려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삼각존 쓱쓱쓱 쓸어주기. 자, 이제 여기 꿀팁 나오는데요, 여러분. 브러쉬에 픽서 붙여서 쉬머 펄땡이를 싹 사용을 먼저 해줄게요. 애교살에 쓱. 그다음 조금 더 글리터 입자가 큰 오렌지 코랄 컬러 글리터 사용해서 좁은 영역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묻힌 눈꼬리 한번 살려주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젤 아이라이너로 한 다음에 그 위에 붓펜 라이너로 그어주면 지속력도 오래가요, 여러분. 자, 이제 속눈썹 붙일 거예요. 체크 속눈썹으로 분위기 바꿔보려고 요 체크 속눈썹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 속눈썹이 정말 제대로 한몫합니다. 속눈썹이 총총총 나 있으면 어떤 사진이든 약간 눈이 너무 이뻐 보여. 이 체크 속눈썹을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여줄게요. 이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그 아이돌 총총 속눈썹 연출 가능한 속눈썹이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가시 속눈썹 붙여주면 더 총총 그 느낌을 더 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샷 찍으려면 진짜 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런 가시 속눈썹으로 볼드하게 연출하면 속눈썹이 사진 속에서 더 또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속눈썹도 다 붙였어요, 여러분. 햇빛에서는 음영이 좀 묻힐 수밖에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엔 아이라이너로 밑에 표현 쫙 해주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음영같이 표현되는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만 샥 그어줄게요. 팔레트에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요. 활용도 너무 좋죠? 그리고 요 밑에 임한 아이라이너 자연스럽게 블렌딩. 자,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로 요 신상 글리터 파우더 사용할 겁니다. 또 사진 찍거나 영상 찍을 때 여러분 눈값 블링블링하게 해줘야지 메이크업 제대로 딱 마무리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코랄코랄하죠? 오늘 저는 핑크쉘이랑 그리고 요 코랄 컬러 믹스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혹시 글리터 파우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미우들 있을까?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픽서 사용해야 돼. 이런 파우더가 눈에 착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브러쉬에 묻히고 좀 덜어내서 눈두덩이 가운데나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 있죠? 눈 앞머리나 이런 데다 그냥 콕콕콕 찍어주면 돼요. 엄청 블링블링하죠? 여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블링블링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 팔레트에 있는 글리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블링블링한 느낌이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 저는 언더 속눈썹도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야 사진 찍을 때 더 이뻐 보이거든요. 꼬링코 언더 속눈썹이고 6-7mm 골고루 섞어서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러셔도 사용을 해볼게요. 블러셔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듀얼 형태로 데이지크 일렀어 이런 형태로 블러셔가 출시가 됐어요. 너무 이쁘죠? 원래는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사구 형태의 블러셔 출시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블러셔는 완전 새롭죠? 이번 블러셔는 핑크 코랄, 오렌지 코랄, 듀얼 형태로 총 8가지 코랄 컬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볼에 발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핑크 코랄 색도 뽀얗게 너무 쿨쿨하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 전혀 아니고 오렌지 한 방울 뚝 떨어뜨린 듯한 그런 컬러라서 웜톤 분들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핑크 코랄 컬러입니다. 그날그날 내 눈화장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색조합 알아서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청 실키한 제형이에요, 여러분. 되게 실키한 이런 제형이라 이 블러셔가 너무 좋은 게 제가 어떻게 레이어링을 하냐에 따라서 메이크업 느낌이 확확 바뀌거든요. 색 자체가 어느 하나 안 튀잖아. 다 톤온톤이잖아. 레이어링하기에 너무 좋아.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야외에서는 밖에서 사진 찍을 때 햇빛에 보통 메이크업이 많이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요 1, 3단계, 요 연한 컬러들 위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데 오늘은 사진에서 좀 뽀용하게 나와야 되니까 네 번째 컬러들까지 레이어링해서 발라볼게요. 근데 냅다
진짜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렌지 코랄 컬러 사용할게요. 먼저 이 3, 4단계 컬러를 사용해서 볼에 샥샥샥샥 발라버려요. 블러처리 시작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렌지 코랄 컬러를 좀 색감이 튀게 애플존에 샵샵샵샵 쭉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뽀얀 핑크 코랄 컬러 있죠? 요거를 아까보단 좀 더 후드르드한 그런 브러쉬 사용해서 주변을 이렇게 샥 감싸면서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컬러 뽑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 해주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터는 뽀얀 피치 컬러를 사용할 거고 볼 안쪽 따라서 쓱 발라주거든요, 광대서부터. 이렇게 하이라이터하고 인생네코 찍으니까 너무 이쁘게 볼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여기 하이라이터 까먹지 않습니다. 눈 앞머리 느낌 알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심심하다고. 눈썹 후딱 그려줍니다. 여러분 눈썹 좀 꼼꼼히 채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눈썹 다 날아가게 찍히거든요. 쉐딩 컬러 함께 활용해가지고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볼까요, 여러분? 오늘의 신상 립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 데이지크의 주시 듀이 틴트인데요. 주시 듀이 틴트가 새롭게 여름을 맞아서 코랄 컬렉션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번 썸머 컬렉션은 아주 예쁘고 맑은 컬러들로 신상 컬러가 다섯 개나 뽑혀졌는데요. 이번 컬렉션으로 나온 신상 컬러들은 기존에 있던 주시 듀이 틴트보다 좀 더 투명하고 맑은 제형감으로 뽑혔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셀카 찍으면 인스타 갬성 자동 완성. 한번 제이미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큼한 살몬 컬러의 립 펜슬로 투라인 잡고 가시겠습니다. 살몬 컬러로 립 베이스 칠해주듯이 좀 넓게 깔게요. 저는 오늘 완전히 코랄 컬러 그 자체인 13호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수분감 팡팡 터지는 이 제형을 보셔야 돼요. 입술이 엄청 촉촉해 보이죠? 저 각질이 있었는데 각질 싹 눌러져. 제가 쿨톤인데 이 컬러 사용해서 전혀 텁텁해 보이지 않죠? 근데 제형감이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촉촉하다 해서 지속력이 안 좋은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컬러가 입술 그대로 이렇게 착색이 돼서 와구와구 푸드파이터 하지 않는 이상 컬러 그대로 입술 위에 착색되어서 한 몇 시간 후에도 좀 색깔이 남아있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착색력과 지속력을 가진 촉촉한 틴트더라고요. 오늘 메이크업 성공!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턱 쉐딩 마무리하고 메이크업 끝낼 거예요. 진짜 이쁘게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 끝이 났습니다. 박수! 여행 계획 세우고 있는 미우들을 위해서 휴양지 인생샷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데이지크 썸머 코랄 컬렉션 솔직히 대박이죠? 근데 이 컬렉션 올리브영에 런칭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이미 영광이야!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 기준 내일 저녁 8시에 이 제이미가 데이지크랑 올리브영 라이브 방송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컬렉션이 마음에 들었으면 라이브 방송까지 뛰쳐나가겠냐고요. 여러분 아무튼 많은 혜택들로 준비했으니까 내일 올영 라이브 방송도 꼭 봐주세요. 그때 구매하시면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제발 제발 또 봐요. 안녕.